안녕하세요, 여러분. 5단계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게 약간 또 조금 오랜만이죠?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최고의 코미디언이시고 MC시자, 기획자시자, 또 이제 기획사 대표까지 맡아주신 분을 정말 영광스럽게도 오늘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송은희 대표님이십니다. 안 그래, 안 걸리려고. 안녕하세요, 송은희입니다. 제가 송은희 대표님께 원래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혹시 이 편지를 좀 먼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편지 쓴 건 처음인데 제가 정말 진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 진짜요? 네. 저는 근데 연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편지는 읽을게요. 네. 송은희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빠더너스라는 팀의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아유, 알죠. 빠더너스. 네. 쿠키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컸던 기대와는 달리 향수병이 심하게 걸려 힘들고 우울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보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요? 비보 듣는 기분이네요, 지금 이 사연이. 사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유병재 형을 따라 같이 전참시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아, 저 친구 재밌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훈장으로 안고 지금까지 계속 버티게 되는 용기로 삼습니다. 보이지 않는 꿈을 찾아 불안한 물장구를 치고 있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송은희 대표님은 하얀 부표 같습니다. 저 부표 근처까지만 가면 숨 돌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일생동안 계셔주세요. 나 오랜만에 이렇게 참 손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진심이 담긴 편지 참 오랜만에 받아봐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문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그냥 편하게 불러주셔도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쌤이 저는 네네. 익숙하니까 문쌤은 진짜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오, 진짜 유병재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정말 와주신 감사한 마음과 팬심을 제가 이 정도로 인증하고 일단 저희 코너가 아시다시피 이제 음식을 하나 시켜놓고 그 음식이 오기 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받은 큐레이팅으로 음식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봄 도다리 이런 거 어떠세요? 하, 너무 좋은 메뉴예요. 그 도다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점 두 점 말고 쌈장 듬뿍 넣어서 맞습니다. 고추 안 매운 고추 하나 넣고 마늘 넣어가지고 한 입에 막 여기 터질 듯이 새코시처럼 그러면 너무 막 기분 좋죠. 봄도다리 플러스 보리숭어 너무 좋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딱이네요. 대짜로 하겠습니다. 대짜요? 네. 그 쌈야채랑 백김치를 너무 좋네요. 백김치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김도 하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 취미 부자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꿈이 바쁜 백수거든요. 너무 행복하겠다. 나 지금 이거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좋아. 영화도 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 지금 책 나온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꿈인데 사실 그런 삶을 좀 지내보셨죠? 저는 약간 좀 제가 성향상도 그렇고 장점이다 단점인데 호기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가만히 있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호기심 때문에 와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너무 재밌고 또 장영준이 또 많이 얘기했어요. 너 거기 나가야 된다 그냥. 정말요? 거기 나오면 너 섭외하면 무조건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꽂히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취미가 이제 당구, 테니스, 볼링, 등산, 뭐 배드민턴, 목공. 기타도 좀 배웠고 캠핑 최근에 캠핑까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가지를 좀 열심히 파서 전문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 맞진 않는 것 같고 예전에 당구를 처음 배울 때 제가 이제 92년도 가을부터 방송 시작해서 93년도에 정식 공채가 됐는데 이제 아이디어 짜다가 오빠들이 이제 당구랑 게임 칠까? 가요. 그러면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또 가보고 싶잖아요. 당구장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당시 이제 좀 욕하면서 막 하고 아이씨 안 들어갔어 야 오마오씨 돌려! 막 이러고 뭐 야 각구를 더 주란 말이야! 막 이러는데 그때부터 내기 당구를 배웠어요. 한 달에 제가 27만 원 벌 때였거든요.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당구에 꼬라박은 적이 있어요. 볼링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자마자 저는 이제 장비를 좀 사는 걸 좋아합니다. 장비 사가지고 해서 이제 그때 볼링단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 가서 오전에 클럽 분들과 한 게임, 오후에 한 게임을 하고 밤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에서 또 저희를 초대한 클럽과 게임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일정. 뭐 그렇게 이제 좀 취미를 키워가는 편이어가지고. 아 저는 이게 특히 요즘 그냥 엎드려서 핸드폰 하다 보면 자기 전까지 시간 다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취미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남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은 10년을 보내도 30살짜리한테 1년은 30분의 1이고 50살한테 1년은 50분의 1이고 이것처럼 점점 작아지는데 그쵸. 취미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좀 쐐기처럼 이렇게 좀 벌려주는 느낌. 그런 데서 행복을 많이 찾으시죠 대표님? 그 다른 취미를 막 새롭게 배우고 시작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내 성격상 그리고 이제 편집도 그 제가 이제 양희 선생님 네. 환갑되던 해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네. 캠코더를 제가 갖고 있던 걸 갖고 와서 막 다 찍었어요. 네. 갖고 와서 봤더니 너무 재밌는데 편집을 좀 친한 PD님한테 네. 부탁해서 해서 선생님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그 제 친한 뮤직비디오 감독님한테 네. 편집 좀 가르쳐줘봐 했더니 앉혀놓고 자르고 붙이는 거 정도만 알려줬어요. 네. 자르고 붙이는 거 붙였더니 43분짜리 아침 방송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편집을 배웠는데 편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양희 선생님 뮤직비디오도 네. 나영인의 냉장고라는 음악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연출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죠. 네.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 이제 양희 선생님이나 변희 선생님이나 SBS에서 아침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었나?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삼겹살집이 제일 맛있지 했는데 요즘 이제 서른 넘어서 그런가 냉이 된장국의 냉이가 요런 맛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맵고 짜고 쓰고 말고 오 요런 향이 또 있구나 그걸 이제야 막 느끼는데 그때 영상이나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반찬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뭐라 그러지 어디 뭐 북유럽 이런 데 가면은 에이. 공동체 있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에이. 그런 느낌으로 아주 좀 부럽고 그런 게 있어요. 취미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내 앞에 눈에 있는 게 맛있는 거고 네, 라면이 맞아요. 내가 그냥 많이 먹는 게 좋은 거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 어른들하고 다니면서 느낀 거는 나는 그냥 지나치는 건데 이거 봐라 이거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그런 것들 네. 얘가 왜 뿌리가 깊은지 아니 그냥 툭툭 해주신 얘기 가운데 이것이 철학이다 이것이 인생이다를 그때 저도 제 30대 때 같이 다녔거든요. 네. 그 시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도 깊어지는 것 같고 그게 뿌리가 깊은 식물이 뭐였는지도 모르지만 괜히 한번 써먹고 싶고 이걸 또 여러분 나누고 싶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네. 비복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았어서 네, 네. 저는 이미 매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 유튜브로 치자면 이미 100만 유튜버가 되어 있는데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비보라는 걸 처음 만드실 때 그 엄두가 어떻게 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엄두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생각보다 심플했어요. 그냥 코미디언인데 코미디언으로서 설 무대가 없고 제일 두려웠던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면서 감을 잃게 될까봐가 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상태가 아닌데 네.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무대가 뭐가 있지? 했더니 이미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시장이 네.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고 해서 거기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네. 뭐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어요. 와. 그래서 그냥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김숙 씨랑 저랑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잘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고 낙원상가 가서 장비부터 사고 그때부터 로직 배우고 편집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가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을 때예요? 7년 전이니까 올해가 딱 30년 됐거든요. 네. 30년 되는 해니까 23년 차에 시작을 딱 한 거죠. 팟캐스트를 비밀보장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시소 소속으로 계신 아티스트분들 다 어쨌든 아우르고 포용하고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 재밌는 애들 사이에 나를 껴준 게 조금 되게 고마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하고 내가 뭔가 같이 툭닥툭닥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네. 내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조금 네. 얘기해주는 것 뿐이고 네.
적어도 이건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얘기하고 나머지는 조금 우리가 같이 듣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운 게 이제 뭐 저보다 동생들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얘기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낸 건데 이걸 공짜로 주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도 고생해봐. 이게 제가 완전 쪼다라고 그러는데 너 맨 입으로 알아내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경험하는 게 더 본인께 되기 쉬운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쌤이 더 잘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 흑심만 숨기면 돼요. 이 흑심이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 약간 아 형이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한번 겪어봐. 네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되겠다. 진짜 네 것이 될 때까지. 네네. 어때요 이거? 그렇군요. 내가 말해주면 몰라. 너가 직접 느껴야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로망이 태양은 없다, 비트 요때 있잖아요. 90년대 후반 인정세자 볼 것 없다. 나이트 문화를 저는 경험 못해가지고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시간 날 때마다 그 장한조 감독님 만나러 가면 장한조 감독님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감독님 그러면은 그 감독님 나이트 많이 다니셨어요? 다 했지? 막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옛날에 뭐 하면은 녹화 끝나면 무조건 클럽으로 회식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주한테 네. 클럽. 그때는 네. 진짜 찐 나이트 클럽. 네. DJ가 노래 틀어주고 네. 브루스 타임 있고. 맞아요. 춤을 좋아하는 애들은 땀이 날 때까지 춤을 추다가 그 잔잔한 노래가 나면 들어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네. 목을 축이고 춤이 목적이 아닌 친구들. 만남이 목적인 친구들은 춤도 그냥 건성건성 추고 계속 보다가 이제 보다가 혹시 이제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뭐 같이 블루스 한 번 추실래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 그때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영화로 여기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예 친구들하고 왔어요 몇 명이에요? 아, 저희 세 명이에요 저희도 세 명인데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나가서 해장국에 소주 한 잔 더 하실래요? 알탕은 어때요? 아 너무 좋다 센스 있다 그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때가 되게 좀 재밌었던 시절이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휴대전화가 없었을 시절에는 집 전화번호를 교환하니까 네. 9시에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전화기 앞에 이렇게. 아... 그럼 이제 그때 방마다 전화기가 있었던 좀 이제 사는 네. 집은 들면 엄마가 꼭 같이 접해서 차가 같이 들어. 맞아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들어. 맞아요. 엄마 끊어. 맞아요. 숨소리 숨소리잖아요. 이제 얘기하세요. 막 이러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했었던 네,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때 문화도 사실은 좀 많이 재미있고. 네. 그런 거 저는 이제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뒤에 가면 락커도 있고 락커가 락커랄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대기실이 아니라 네. 그때는 어딜 가도 담배를 피울 수 있던 네.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구리 소구리예요. 엉망진창이고 옷들 널려 있고 막 야!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웨이터 오빠들이 잠깐 담배 피고 그러면 맞아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웨이터 오빠들이나 네. 그 클럽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저한테는 더 선배님들이니까 저는 신인 개그맨이고 네. 저는 좀 유독 그런 분들하고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 언니를 너무 찾고 싶은데 제가 이제 부천에 있는 네. 나이트클럽에 일하러 다녔을 때 그 언니가 저를 제가 가면 그렇게 오징어회를 사줬어요. 아 오징어회. 야 오징어회 먹을래? 오징어회요? 야 왜 맛있어 포장마차 안심으로 오셨던데 그러면 가면 이렇게 오징어회를 사주시면 그 대기실에서 이제 오징어회를 언니랑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야 열심히 해 좀 힘들지만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얘기 좀 인생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가고 무대 올라가서 취하신 분들의 이런 거 받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 대기실에서의 그 따뜻한 문화도 네. 좀 나름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네요 네네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대표님은 워낙 많이 나오셨으니까 저 어릴 때부터 그냥 TV 들다가 그 기억나는 게 차에서 주무시는 듯이 이렇게 하다가 뒤에 소리 나니까 야 뭐 허브웨어링 바꿔야겠다 네네네네네네네. 말씀하신 게 카니발은 정기검진 안 받으면 밀리는 게 금방 티나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차에도 그렇게 관심 갖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카센터 하셨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딱 저는 이제 맹모삼촌지교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지금의 제가 있는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어쨌거나 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야 너 야 위험해 저리 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캐멜 라이닝을 갈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산발이 디스크인데 요게 이제 다르면 이제 차에 소리가 나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차를 좋아해요 제가. 대표님 요즘 인터넷에서 문화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이제 어릴 때 뭐 엄마 아빠가 뮤지컬을 얼마 많이 들어갔는가 공연을 많이 들어갔는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 문화자산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 있게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등짝도 많이 맞았는데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프리하게 해주셨던 것 같고 가정형편이 막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빠의 카센터가 문을 닫고 나면 밤에 엄마가 포장마차를 치고 거기서 이제 우동하고 김밥을 팔았거든요. 네. 나는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혹시 이제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가면 엄마 우동 줘 그러고 근데 그런 게 좀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구김승 없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저를 키워주셨고 가난한 게 뭐 부끄럽진 않은 거니까. 네. 그 대표님은 그러면은 우울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잘하시고 제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깊고 넓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우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엄청나게 큰 번아웃이 왔었어요. 네. 몰랐죠? 번아웃인지? 네. 어떤 순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카톡으로 막 마늘지 오잖아요. 네. 이렇게가 싫어. 이 창을 확인하는 순간 그 해야 될 일들 막 이런 게 막 파노라마에서 쫙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늘 재미난 게 있고 저는 이제 작은 농담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가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그러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좀 몰아서 보고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많이 울었어요 아 이게 내가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내가 스스로 디자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걸 버리고 나도 울 수 있고 하는 거를 그냥 혼자서 많이 좀 털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우울할 때가 있지만 우울함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하기가 싫어서 더 괴로웠던 것 같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야! 색깔도 아주 붉고 이게 선수 대표님께서 세팅을 해주시고 네네 이거 식사하시기 전에 인서트? 아니요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뭐요? 이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캠핑 왔을 때 해먹입니다 제가 누워도 될 만큼 되게 튼튼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게 귀엽고. 아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나도 뭘 갖고 왔는데 별거는 아닌데. 아 아니. 저희 비보에서 나온 티예요. 정말 구하기 힘든. 네. 네 저희 비보 티. 세팅하고 저희가 약간 약 올리듯이 쌈 싸놓고 입에 넣기 직전 끝나거든요. 아 어떡해. 너무 잔인한 방송이구나.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러 점을 싸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 좋습니다. 나는 좀 먹고. 저는 먹겠습니다.